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오늘 출마에 대한 이 변에서 책임을 강조했는데, 자,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 이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는 많은 국민들에게 옅은 희망이나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TV를 못 켜고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걸 지금 못 보겠다, 보지 못하겠다 이런 이 뉘앙스였어.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 이걸 극대화시켜 가지고, 자, 그 국민들의 정서를 제가 대신 받아 가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방통 출마라는 것을 비판에 감안한 듯이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천과 전혀 연구가 없다는 비판에는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원치 않는 방법, 장소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의 이 궤변은 갈수록 더 진흥화되고 더 이렇게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출마를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방탄 출마를 하면서도 오히려 이 본인이 출마하게 되면 안위의 위험, 안위가 어렵다. 그러니까 안위를 고려해서 출마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이 지지자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출마한다 이런 식입니다. 본인이 이 출마를 해야만 수사를 안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마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 방탄 출마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말을 뒤집어 가지고, 자, 공세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인천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본인은 경기도 지사를 해놓고 지금 인천에 와서 출마를 한다, 도망간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자,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런 아주 요술에 대해서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은 지금 역사상 가장 후한무치한 피자 도주 계획이다, 도주 계획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자, 이재명의 출마 선언 전문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 출마 선언을 본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경기 지사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전 지사를 둘러싼 최근의 이 설마설에 대해서, 지금 이전 지사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떠난 지역구인 이 계양을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격수라고 불렸던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 시리즈로 이 저격수 역할을 했던 윤희숙 전 의원은 계양에 오르는 이 올란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처할 정치적 위험을 정면 돌파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자,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은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다 이렇게 직격탄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인은 안 나오려고 했는데, 본인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 본인부터 수사부터 받고 그리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나오라 이렇게 직격탄을 쐈습니다. 자, 국회의원 배지 속으로 숨어야 살 수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공세적으로 표현한 분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절박한 마음, 자, 이재명은 수사를 받고 구속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저 멀리 인천 계양을까지 도망가가지고 출마하면서도 엉뚱한 이 요소를 늘어놓고 있다 하는 비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대선 패배 후에 여전히 텔레비전을 못 켜는 많은 국민들, 뭐 이런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주를 위해서라면 대선
대통령에 대해서 대놓고 불복하고 있다. 자, 그것도 마다하지 않겠네. 이렇게 비판하면서 대선 패배에 본인의 인생 이력, 범죄 의혹이 귀한 게 적지 않은데 반성과 성찰은커녕 자, 이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에 한국 정치를 얼마나 더 망치려고 하나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대선에 패배한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에 지고 난 뒤 불과 두 달 만에 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 그러면서도 오히려 윤석열 쪽에다가 뭔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자, 지지자들은 아직도 텔레비전을 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정치가 얼마나 더 망쳐져야 저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거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출직에서 당선됐다 그 힘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또 비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 이 경기도 초밥 이렇게 했는데 또 인천 초밥 이야기가 나오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지지자 이재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천 초밥이 아니라 이 경기도 초밥이 아니라 인천 초밥 시대를 또 열려고 하나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 이게 이 발언에 대해서는 윤희숙 전 의원은 상대가 누굽니까? 대선 패배의 주역이자 이미 압수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된 분이 출마할 때와 장소가 지금 계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자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렇게 욕보이는 정치인이라니 자 출마 선언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블랙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라고 아주 질타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이런 출마 선언의 변을 보면 국민을 그야말로 아주 낮게 보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욕보이는 정치인이라니 출마 선언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블랙 코미디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속해서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왜곡 조작하면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은 오늘 오전에 인천 계양산 야외 공진전에서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데 자, 이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해서 자, 후한 무치한 도주다. 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도 본인도 이 인천 계양에 지금 이 이재명의 상대로 이준석이나 또는 안철수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본인을 보내달라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자, 내가 나가서 이재명을 꺾고 이겨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역시 윤희숙이다. 윤희숙을 인천 계양으로 보내라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희숙의 전투력이 빛나고 있고 자, 또 한마디는 이재명의 출마에 변해서 나타난 것처럼 얼마나 상황을 또 왜곡 조작하려고 한 거지. 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을 지목하고 있는 이 이재명을 보면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대장동 몸통이 딴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이 이재명의 자, 선전선동, 자, 이 선거기간 내내 또 대한민국 정치를 오염시키고 많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윤희숙 전 의원이 직격탄을 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심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